자, 배준호. 준호는 요새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편인데 아주 칭찬드리고요. 한 가지 좀더 네가 학년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스펠링 같은 것들 틀리지 않게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단어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시작해볼까요? 얼라시아 이게? 노원. 자, 이 뜻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뭔 소리냐? No one likes you.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좋아하지 않는다, 너를. 아무도 너안 좋아해. 이런 뜻이란 말이야. 노원 뒤에 하다시가 오면 아무도 안 한다. 알겠습니까? 아무도 안 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But. Practiced. Practiced. 오케이. 저 특이하게 보이네. 이거 스펠링은 맞았네. Practiced. 자, 네가 지금 프랙티스 스펠링 어려워하고 있는 게 지금 시험지 쓰기 시험지에 보이는데요. 푸어에아어 중에 에그 프랙 티 얘가 스크 중에 쓰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아무 소리 안 나고 프랙티스드. 네가 지금 가만 보니까 여기에 쓰 소리 나는 게 S인지 C인지 헷갈리고 있어. 알겠습니까? Practice 할때 C가 쓰 소리 됩니다. 그다음 알다? 네. No. No. No의 특이한 점은 어떤 글자가 얘가 하나가 소리가 안 그렇죠. 눈치챘구나. 나요. No. No 하지 않습니다. 그냥 No야. No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그렇지. No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무슨 C예요? 하다시 조이더만. 어? 알다라며. 알다. 이거 하다시지 뭐겠어. 뜻만 하면 제일 C 구분하기가 제일 쉬운 하다시. 그러면 no one은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취급해. 그럼 하다시 속에 do가 아니라 does가 들어가. 그러면 no one knows 무슨 뜻이야?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 했다. 아무도 모른다. 네? 아무도 모른다. 네. No가 알단데, No one이 아무, 저 세상,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그럼 여기 하지 않는다로 바꾸면, 안다야, 모른다야. 그럼 안다의 반대말이 된단 말이야. No one knows. 아무도 모른다. 됐습니까? 아까 No one likes가 무슨 뜻이었어? No one likes.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No one likes가 아무도 안 좋아한다면 No one knows는 아무도 모른다지 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ractice room. Practice room. 다 잘했는데 딱한 글자 틀렸죠. practic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아쉬워하지 마. 실력이 많이 늘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엄청난 발전이야. 야. Year. 이해 좋아요. Year. 이해를 한번 보자. 오, 이해를도 맞췄네. Year.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거 이해를 못 썼을 텐데, 주노. 정말 열심히 한다. 오케이. 그다음. A few. A few. 발음 a few야. A few. A few도 한번 보자. A few spelling. 오, 맞았어. A few. 오케이. A few. 그다음. A lot of. lot of. Okay, 좋아요. 잘 잘했고요. 뜻도 잘 썼고. Because. Because.
Because. Because도 잘 썼네요. Because에서 조심해야 될 거 AU, O 된다는 거. 그러니까 Because가 아니고 Because. 그래서 practice. 문제의 그 practice죠. Practice. 자, practice는 무슨 시로도 쓰이고 하다 시로도 쓰이고 무슨 시로도 쓰인다. 이름이지.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이나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시라 그랬어. 무엇을 하니 연습을 한다. 됐습니까? 네. 하다 시가 문장 속에서 하다 시로 쓰였는지 이름 시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서 계속해서 스토리. 스토리. 무슨 시죠? 이 어떤 시? 아니 이런 시. 그렇죠. 무엇 이야기. 무엇을 좋아하니 이야기를 좋아하니 좋아한다. 그래서 이름 시. Story. 계속해서 famous. famous spelling도 틀리셨네요. famous. 소리가 f a. 소리도 이렇게 나요. famous. 근데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famous 이렇게 되죠. famous. famous. 됐습니까? 뭐 많이 들었어. famous.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이 어려워서 famous라고 외웠어. 스펠링은 famous. famous. 무슨 시죠 참? 어떤 시?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어떤 시. 계속해서 care. care. 발음은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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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I don't care 하면 무슨 뜻일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care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뜻이 뭐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럼 안에 뭐 들어있어요? Do not, does not, did가 들어갈 수 있고 do가 들어가면 모습이 바뀌지 않고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다시야 하다시 그렇죠. was입니다. be동사의 과거형입니다. was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be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 다음에 양념시 will, can 이런 거 본 적 있어? I will go 이런 거 본 적 없어? I can swim 본 적 있지? 네. 오케이. 양념시 뒤에 하다시 넣는 세 번째 문장의 종류야 이게. 네.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오는 거. 요거는 수용하던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 나는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가 되고. 이건 가다인데 이렇게 하면 갈 것이다. 이건 능력의 양념이고요. 이거는 미래 양념이야. 네. 뭐 할 것이다. 다음. W A S. 아 그렇게 얘기하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거. 이거 wasn't야 이거 wasn't라고 이거 wasn't. wasn't. 발음 왜 안 되지? W A S N T. wasn't야 wasn't. wasn't.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그래서 face. face. Facebook 알아? 페이스북? 페이스북 몰라? 아니 알긴 아는데 왜 얼굴책이라고 그러면 얼굴책 페이스북 어? 사람들이 얼굴 나온다고 됐습니까? 네. 자 페이스는 무슨 시로도 쓰이고 어떤 무엇을 씻어라? 얼굴 그러면 무슨 시야? 무엇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 여기다가 뭐라고 이름 붙였어? 얼굴이라고 이름 붙였지? 네, 이름. 여기 귀라고 이름 붙였냐 여기다가? 아니요 이름 씨잖아. 아, 무엇, 누구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을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네 이거 무엇이니? 아, 이거 무엇이야 이거 무엇이야 컴퓨터. 네 이게 무엇일 거 같아? 모니터. 아 이게 모니터예요? 응 네 무엇이야? 분무기 모니터, 분무기, 모니터, 얼굴, 이름씨 무엇이라고 물었잖아. 네. 자, 페이스는 이렇게 이름씨로도 쓰이고 무슨 씨로도 쓰여? 하다시로 쓰이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된다 했고요.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넌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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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ago만 익히면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three 이렇게 쓰입니다. three days ago. 채연이 다 고쳤어? 아, 됐고 좋구나. three days ago가 무슨 뜻이지? 뭘 것 같아? 3일 전에. 아. 3일 전에. Three days ago. Three days ago. 아, Back to the Future 같은 거. 그렇지, Back to the Future. 오, 재밌게 봤어? 네. 오케이, 준호 다 했네. 17번까지. 오케이, 수고했고요. 준호, 그러면 이제 네가 뭐가 약한지 알겠지? 네. 그렇죠. 거기도 걔들 다섯 번 소개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자, 채연이 이제 선생님이 채점해 줬으니까 요거 다 보고 고쳐주세요. 야, 빨리 퇴근해 너. 잠깐만, 친구랑 have 속에 has가 들어 아니 does가 들어간 게 has야. 네. 뭐 high에 does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자, 마찬가지 틀린 거 다섯 번 쓰기 해서 단어랑 뜻이랑 다 적어둬야 돼. 보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읽기 연습이야. 안녕. 내가